진짜 좋네요. 오늘은 식량 위기 대한민국 책을 쓰신 분의 북토크에 참여하려고 인사동을 가고 있는데, 나 약간 물광 피부처럼 보이네. 땀이 많이 나서 흡사 물광 피부처럼 보이네. 10분 남았어요. 빨리 갑시다. 여기 낙원상가로 가고 있네. 덕분에 낙원상가를 엄청 오랜만에 오네. 이 소문난 집 국밥, 송해 할아버지가 자주 가는 2,500원짜리 국밥집인가 거기 같은데? 오호, 굿! 여기는 인사동 한복판인데, 인사동 초입에 코트라고 있네요. 코트. 여기서 북토크를 한다고 합니다. 짜잔!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역시. 내가 찾았어. 내가. 오, 시원해. 우와, 여기 되게 공간이 특이하네. 의도치 않게 레드 카펫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 와. 공간이 엄청 특이하네. 와, 여기 공간 엄청 특이하네. 일하시는 공간. 아닌데, 비디오. 책이야? 헉, 책이네. 이걸 다 저기 하셨다. 다 비닐 포장하셨어. 천국에서 뭔가? 아, 저 패치입니다. 아, 그렇죠. 이를 익숙해가지고. 네네. 제 감시 들은 제가 그렇게. 그죠 그죠. 한번 좀 더 보고도 얘는. 맞습니다. 흔치 않는. 맞아요. 우리나라에 30만 명도 없는. 네. 얘기하신 것처럼 밥을 소비하는 그치. 여긴 너무 지금 너무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